야, 이 노래 진짜 좋아요, 그죠? 이 노래 진짜 좋아요. 원래 이제 베스트 언니 트랙 받고 페이스모커스 형들이 보컬 샘플을 줘서 거기다 피로키 형이 프로듀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멜로디랑 가사를 해라라고 받았을 때 이제 이 노래가 저는 보조개라는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. 여기다가 보조개 내용을 써서 가사를 썼어요. 그래서 막 뭐 이런 싸베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멜로디를 썼었는데 아무튼 베스트 언니 아직 안 넘어갔는데 가이드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가이드를 샤워할 때도 계속 듣고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놓은 다음에 엄청 들어가지고 굉장히 봤을 때 재밌게 봤어요. 이 베스트 언니의 가사도 제가 썼는데 랩 보면 상황이 특히 연기가 좋아서 이제 랩을 할 때, 아니 그 가사를 쓸 때 되게 하루하루 다음에 이어나가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냥 불러달라고 했잖아요. 그 진이 브릿지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이거 뭐였냐 그 막 그 진이 씨가 굉장히 그 안 쓰던 톤을 써가지고 되게 약간 이렇게 불러주는 브릿지가 거기가 진짜 레스토미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제 가사를 잘 살려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그런 느낌에 랩은 정말 한방 쳤습니다. 근데 카페에 제가 남겼던 그 다정한 파도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듣는 시간 잘 들어볼까요? 아무튼 그랬고요.